남양주시의회가 당초 보류했던 비서 인력 개편과 별정직 정원 책정을 위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이 지난 6일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남양주시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자치행정위원회가 심사에 보고한 조례안을 의결 처리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남양주시장의 소통 부재에 대한 아쉬움과 선거 보훈과 낙하산 인사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별정직 6급 정무비서와 7급 운전비서가 채용되면서 남양주시 공무원 정원은 1,898명으로 늘었습니다.